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안갑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거금을 들여서 거금도에 왔고요. 거금도는 어디 있는 섬이냐? 바로 전라남도 고흥군에 위치한 유인도입니다. 소록도를 지나서 거금대교를 넘어서면 있는 섬으로 굉장히 아름답죠. 역시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이렇게 지역답게 굉장히 아름다워요. 바닷물이 정말로 푸르스름하게 맑고 예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지금 거금도의 뒤에 배경 보이시죠? 바닷가 그리고 유인도, 무인도를 뒤로 하고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 전에 포스코 홀딩스 주주총회 끝냈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회장이 취임을 해서 최종 회장이 3년 동안의 연임을 통해서 지금 철강사업 그리고 2차 전지 밸류체인의 완성을 시켜놨는데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의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로가 맞는지 아닌지는 이제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뭐죠? 에코프로 역시 이제 주주총회에서 분명하죠. 분명히 지금 액면분할 에코프로 지금 적자 전환을 했는데 2024년 들어서 그런데 이걸 흑자로 돌릴 수 있는 어찌 보면은 강력한 카드를 꺼내드렸어요. 에코프로 액면분할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포스코 이전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의 전구체 20만 톤 이상의 생산량 증가 이런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그런 카드들보다 더 강력한 게 있죠. 바로 뭐다? 이번에 인터배터리에서 공개했죠. 공개했다기보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각오를 얘기해줬다. 왜냐? 주주들의 지금 어찌 보면은 물론 주가는 그래도 40만 원대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60만 원대를 다시 돌파하면서 다시 치솟고 있는데 이제 소액 주주님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뭐냐 리튬과 양극재 폐배터리 사업 외에도 음극재 그리고 전해질 분리막 사업도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양극재와 음극재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포스코를 더 지금 어찌 보면 포스코와 동시 다발적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사업들 모든 사업들을 다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최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LNF도 이제 음극재 사업을 시작합니다. LNF 또한 양극재 외에 양극재 이제 어디에요? 바로 테슬라에 직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음극재 또한 바로 이제 사업을 이제 시작할 건데 그렇게 되면 포스코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한다는 초유의 타이틀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입장에서 역시 그러면은 또 다른 대책을 하나 세워서 나와야 돼요. 이번에 새로 취임한 회장이 이렇게 철강 사업과 2차 전지 사업을 더욱더 활발하게 만들어내겠다라고 두 가지를 다 지켜내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추측을 해볼 필요가 있죠. 어떤 식으로 추측해보느냐. 그래서 제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잘 보시면 포스코 같은 경우 일단 에코프로부터 양음극재와 이제 전해질 분리막 사업도 해야 돼요. 그러면 에코프로가 어떤 기업과 전해질 사업을 갈 것이냐. 단연 우리나라 국내 전해질 생산량 1위 그리고 전 세계 탑10에 들어가는 엔캠입니다. 엔캠이 얼마 전에 주가가 난리가 났죠. 30만 원까지 넘겼다가 물론 지금 이렇게 비가 좀 와서 안쪽으로 좀 들어가가지고 20만 원대까지 다시 내려왔지만 주가는 제가 볼 때 엔캠도 나쁘지 않아요. 계속 쭉쭉 치어 올라갈 것 같고 치솟아 올라갈 것 같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 그러면 전해질 같은 경우는 엔캠이랑 같이 간다고 치고 여기서 음극재죠. 음극재의 필수 소재 흑연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분리막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누구랑 같이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인조 흑연이든 천연 흑연이든 가장 많이 공급을 하는 그리고 해외 이렇게 어찌 보면 제약 바이오에서 따지자고 하면 파이프라인을 해외 유수의 기업들과 음극재 필수 소재인 흑연을 얼마나 공급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바로 포스코입니다.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 뭐죠? 포스코 내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지금 흑연 공급을 어찌 보면 지금 현재는 에코프로가 흑연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확보하기까지는 분명히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연간 9만 톤의 흑연 공급량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가져가지 않을까. 그래서 분명히 저가에 동침을 하게 될 것이다. 포스코는. 분리막 또한 분리막의 필수 소재 뭐죠 여러분? 동박입니다.
이 동박 지금 약간 흔들리니까 약간 좀 줄일게요. 좀덜 흔들리네.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제 얼굴이 너무 가까워졌죠? 머리가 더커 보이고 있어. 놀라지 마십시오. 그래서 결국 이 분리막의 필수 소재 동박이죠. 동박 역시 우리나라 국내 공급 1위가 누구예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그러면 분리막 또한 일단은 공급망을 에코프로가 확보하기 전에, 에코프로 그룹 입장에서는 확보하기 이전에 그 확보망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그 시간 동안은 분명히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동박 공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더불어서 그러면 음극재 흑연까지 해결되는데 포스코가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이렇게 저가의 동침을 자주 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어찌 보면은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견제하면서 서로 간에 겉으로 티는 안 나지만 어느 정도 티가 나면서 서로 경쟁을 하는 구도를 그리면서 사실상 강대국끼리의 소리 없는 강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어떻습니까? 바로 화유코발트 그리고 거린메이 같은 기업들과 오히려 합작 공장을 설립하고 같이 또잘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이제 포스코가 중국에만 해도 공장을 4개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는 그런 거안 따집니다. 제가 볼때 매출과 영업이익 이제 실적만 나온다고 하면 어떤 기업이든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음극재 필수 소재 그리고 분리막의 필수 소재는 포스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는 포스코와 함께 간다. 왜냐하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의 지금 기업들과의 협업을 이루어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이랬을 때이 시너지 효과 그리고 이 모멘텀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결국은 에코프로와 포스코의 주가를 같이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면 포스코 주가 역시 어떻게 됩니까? 바로 40만 원, 45만 원대 박스권을 벗어나서 충분히 60만 원대, 70만 원대 갈수 있어요. 목표 주가 제가 만약에 포스코 주식 가지고 있다. 저는 그러면 90만 원까지 충분히 가지고 간다. 그리고 에코프로 주식 역시 제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80만 원, 에코프로 BM 얼마까지 가져가야 돼? 50만 원까지는 두고 가야죠. 1차적으로 포스코 퓨처엠 역시 한 6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져갈 볼만한 그런 가치가 뛰어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차트를 살펴보면서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죠. 일단 공통점이 있죠. 작년에 2차 전지가 시장을 주도할 때 진짜로 거의 뭐산 모양을 그리면서 대형산, 설악산 같은 모양을 그리면서 주가가 한번 쭉 올라갔다가 쭉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하면 그래도 이제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주가가 바닥까지 갔다가 뭐 에코프로 비하면 10몇만 원대, 그리고 에코프로는 40만 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또 박스권 벗어났는데 포스코 홀딩스와 퓨처엠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잘 보시게 되면 금양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볼 수가 있어요. 금양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2차 전지가 작년에 주도할 때쭉 하고 주가가 19만 4천 원까지 갔죠. 하지만 어떻게 됐죠? 쭉 하고 내렸어요. 또 거품이 쭉 빠지면서 내려왔다가 어떻게 됐죠? 이제 바로 다시 또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해 초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냅다 달리더니 결국은 이제 주가가 다시 12만 원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12만 원대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이 그림을 똑같이 그린다. 근데 그릴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바로 대형주기 때문이에요. 대형주라는 얘기는 수급이 많이 몰린다. 외인들, 뭐 기관들, 세력들 외에 증권사들까지 이 수급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번더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반대로 하이드로 리튬이나 지금 소부장 기업들이죠. 리튬 포어스, 웰바이오텍, EV 첨단 소재 같은 기업들은 어떻게 됐죠? 역시나 똑같이 작년에 2차 전지 주도 그리고 각자 이제 큰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 한번 쭉 올랐죠. 근데 빠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쭉 빠지고 있죠. 계속 빠져요. 올라가질 못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슈가 있을 때만 한 번씩 툭툭 튀어 나오고 이번에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포어스 한번 22%뭐 리튬 포어스 28%가 찍었는데 무엇이죠? 바로 포스코에서 리튬 총괄 관리자로 계시던 전웅 박사님이 나와서 이제 설립하신 리튬 플러스죠. 이 리튬 플러스가 볼리비아에서 리튬 염호 추출
1단계를 심사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이것처럼 똑같아요. 이렇게 결국 소부장 기업들은 이슈가 있을 때 한 번씩 튀어 오르지 이 수급이 약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수급이죠. 예를 들어서 금양이나 뭐 이거는 상관없는데 이 섹터는 아니죠. 삼부토운 같은 경우는 들어오고 나가는 게 기본적으로 몇십만 주, 몇백만 주예요. 하루에. 그런데 보시면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몇만 주, 몇천 주가 왔다 갔다 합니다. 워낙 수급이 더디다 보니까 약하다 보니까 거래량이랑 거래대금 자체가 작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확 뛰쳐오르지 모르지만 못하지만 금양이나 에코프로, 포스코 이런 기업들은 틀리죠. 워낙 대형 기업이고 대기업이고 대형주다 보니까 수급 자체 거래량 거래대금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슈나 한번 터졌을 때 모멘텀이 자리 잡고 있어요. 잠자고 있던 모멘텀이 깨어나면서 역시나 주가가 확 하고 뛰어오르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결국이 차트도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차트 기존에 지금 우리가 차트가 그려졌던 그림들 역시 지금 포스코 에코프로의 주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증권사들 수급 그리고 연기금의 수급까지 역시 외인들의 수급도 똑같습니다. 지금 포스코 에코프로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주는 증거이자 이거는 빼박이다. 빼도박도 못해요. 이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혹여나 우리 소액 주주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주가 멈춰있다고 보합세라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수요 다시 산환하고 있고 전기차 수요 더 늘어날 거예요. 리튬 가격 역시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보유한 광산과 리튬 염호 맥더미 리튬 점토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서 리튬을 추출하게 되면 저가일 때 추출 많이 해놓고 이제 가격 올라서 고가일 때 이것만 정리해도 매출이 상당수 나오고 여기에서 영업이익, 순이익 그러면 PBR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제가 꼭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또 뭐예요? 자 거금을 들여서 전라남도 고흥군에 위치한 거금도에 왔고요. 거금도에서 뒤에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제가 비를 좀 많이 맞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과연 주식으로 이야기할 것인가 부동산으로 이야기할 것인가 기대해 보셔도 좋고 어떤 내용이든 어떤 주제건 좋은 내용이 나온다는 거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도움드리고 이렇게 눈을 또 이렇게 어찌 보면 여기에서 직접 보시는 건 아니지만 내가 너무 바빠. 그래서 어디 못 가. 그런데 이렇게 경치는 좀 보고 싶어. 그러면 또 제 방송 보시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해서 도움 받으시고 그다음에 수익 내시는데 여러분이 큰 힘 되시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경치도 보시면서 어찌 보면은 이제 머리 아프신 것도 좀 털어버리시고 기분 전환도 되시고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니까 그러면 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 건데 오늘 남은 시간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